자, 이제 교재 196페이지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입니다. 서설 나와 있는데요. 요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요. 을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의사 표시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팔까 말까 고민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아, 내가 이 땅을 팔아야지.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겠죠. 그죠? 자, 팔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을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단계, 발송하는 단계가 있겠죠. 발송된 편지가 을의 집에 꽂혔어요. 도착하는 단계가 있고, 도착된 편지를 을이 뜯어가지고 읽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렇게 네 단계에 걸쳐서 갑에서 을로 의사표시가 전달되게 되는데,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을이 그 내용을 인식해야지만, 알아야지만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입법주의를 요지주의라고 해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착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달주의라고 해요. 도달할 필요도 없다, 보내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해요.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효과가 생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표백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요지주의,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민법은 없는 게 있어요. 넷 중에 우리 민법에 없는 게 뭘까요? 예, 요지주의가 없습니다. 왜 요지주의가 없냐면은 너무 가볍게 불리해요. 을이 알아야지만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뭐 할 수 없어요? 입증할 수가 없어. 그죠? 을은 뭐 하겠어요? 지한테 유리하면 알지롱 이럴 거고, 그죠? 불리하면 모르지롱 이럴 거잖아요. 따라서 피해자에게 너무, 아, 웃으시니까 기분 좋은데. 피해자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요지주의는 채택 안 해요. 웃으시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우스갯소리 한번 도전해 볼까요? 우스갯소리. 아, 잘 못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체국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체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편지를 분류하다 보니까 편지가 하나님께 이렇게 쓴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주소도 없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편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감사히 쓰고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직원이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편지를 썼을까 싶어서 이제 우체국 직원들께 모아서 돈을 모아보니까 30만 원이 모였어요. 이 돈은 이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내준 거죠. 그죠? 보내주면 그 사람은 이제 누가죠? 하나님이 준 줄 알겠죠. 그죠? 근데 답장이 또 왔어요. 그죠?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체국 직원들이 이제 흐뭇한 마음을 뜯어봤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돈 너무나 감사하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50만 원을 빌려줬을 텐데 우체국 직원이 20만 원을 썼군요. 우체국 직원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웃겼나요?
웃으시면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죠? 아무튼 요지 주인은 뭐죠?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죠, 그죠? 세 가지인데 표백 주인은 언제 쓰느냐?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의 경우 표백 주의를 취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뭐가 있을 수 없어요? 발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의사만 완성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멀취의 표백주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 상대방 없는 경우에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를 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표백주의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2번 상대방이 있는 경우인데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발신주의가 뭐예요? 예외.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예외적으로 뭐죠? 발신주의인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또 이제 이해가지고 의사표시로 발생한 시기에서 111조가 있죠.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뭐죠? 생긴다 해서 원칙적으로 뭘 채택하고 있는 거죠?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런지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1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도달의 의의가 나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란 말이 뭐냐? 첫째, 요지주의가 아니니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뭐 할 필요는 없죠? 요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도달이냐?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해서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이것이 뭐죠? 도달된 것이고 아직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뭐예요? 도달주의인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요지주의 경우에는 손에 들고 있더라도 몰라 그러면 땡이잖아요. 그죠? 몰라 그러면 땡인 거예요. 그죠? 근데 도달주의는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고 뭐만 있으면요?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기만 하면 그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손에 들고 있다면 그 내용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요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효과가 생기는 거다. 이게 뭐예요? 도달주의인 거죠. 그래서 핵심 판례 보시면 1번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채권 양도의 통지는 다른 말로 하면 의사표시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하면 뭐라고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뭐예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성만 있다면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효과가 생기는데 이게 뭐라고요? 도달주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면 돼요.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받는 거 당연히 뭐예요? 도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 받더라도 뭐예요? 도달인 거죠. 왜요? 집의 영역에 진입한 거니까. 또 돈이 많아가지고 가정부가 받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도달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기 오면은 아무나 도장 찍어주세요. 요새는 아무나 이름 적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가족 중 아무나 받더라도 도달된 것이고 의사표시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니까 그런 거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받았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 첫째, 수취인이 불명해요.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받는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그는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게 썼어요. 그러면 남의 편지죠? 남의 편지는 뭐 하지 않겠어요? 뜯어보지 않잖아요. 그럼 손에 들고 있더라도 읽어보지 않을 테니까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아요. 두 번째, 즉시 회수. 이것도 좀 기억하시는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가정부가 받았어요. 일단 뭐가 된 거예요? 도달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갑이 옆에 보고 있다가 가정부가 받자마자 바로 회수해 버렸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할 틈이 없었어요? 읽어볼 틈이 없었죠? 따라서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아요. 일단 세 번째, 주민등록지로 배달이 됐어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안 살고 있다면 뭐 할 가능성이 없어요? 요지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한번요. 집의 영역 내 진입하고 도달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수취인이 잘못돼 있거나 소유자가 받자마자 회수해버리거나 주민등록지에 배달됐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은근히 지문으로는 잘 나와요. 그 다음 박스 밑에 2번 문제가 되는 경우죠. 가 수령거죠. 도달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이 인간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안 받으면 이건 우리 판례가 뭐죠? 도달된 것으로 간주해버리고요. 4번 격지자와 대화자인데 이건 개념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은 시간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주 보고 있는 사람이 대화자고 멀리 있는 사람이 격지자고 이런 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발생하고 도착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사람은 격지자, 전혀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대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미국에 있는 저의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미국에 떨어져 있더라도 말하자마자 듣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화자. 그죠? 만약에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처한테 편지를 썼으면 옆에 붙어 있더라도 그 편지가 제 처한테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격지자죠. 다시 말하면 격지자와 대화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사람은 뭐 누구예요? 격지자. 전혀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화자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서 입증 책임인데 도달됐음을 누가 입증하느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집의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나 만약에 갑이 주장한다면 누가요? 갑. 피고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을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누가요? 을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을은 입증하기가 쉽죠? 상대방은 그죠?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찌렁하고 보여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표자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에서는 도달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뭐죠? 어렵죠.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합니다. 등기 우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배달이 됐고요.
이것이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뭐 해주냐면 간주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이러한 도달의 간주여나 추정료는 뭐 되지 않냐면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는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도달됐음을 누가 입증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다만 표의자 입장이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배달이 됐고 뭐 되지 않고 있어요?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뭐 해줍니까? 간주해주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기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자, 판례는 요겁니다. 주민등록지에 내용증명이 갔어요. 그럼 일단 도달된 것을 뭘 해줘야 돼요? 간주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주민등록지에 상대방이 실제로 뭐하지 않고 있어요?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는다는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도달주의 효과입니다. 이런 문제죠. 도달하면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이 의사비 효과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도달되기 전이라면 아직 의사표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철회가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잖아요. 따라서 도달이 돼서 이미 뭐가 생겼다면요? 효과가 생겼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고요.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또 불착됐다.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달주에 대한 뭐가 나오죠?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뭐 죄송합니다.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하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하나가 빠먹었죠. 아, 사정 변경이 나오죠. 그죠? 사정 변경인데 교재 보시면 이런 나오겠죠. 답은 발신 후 사정 변경이에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갑의 의사 표시를 발신하고요. 도달하기 전에 이 양반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는 갑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행위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서 우리 민법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망했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고요. 제한 능력자가 됐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에서 뭐가 나와요? 발신주의가 나오고요. 우측에 총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뭐요?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뭐죠? 발신주의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교재 나와 있는 5가지 좀 외우시면 좋아요. 외우시면 좋은데 조금 공부하는 양을 줄여준다면 발신주의는 대표적으로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통지가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문제를 풀 수 있긴 해요. 일단 사원총의 소집통지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원총이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주주총회가 떠오르죠.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주주가 1,000명이에요. 그러면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000명이 다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1,000명 모두에게 뭐는 해줘야 돼요? 소집통지는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소집 통지를 안 하고 개최한 주유총회라면 그 주유총회는 무효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집 통지를 도달주의를 취해가지고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소집 통지한 거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물리적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도달하라면 그 사원총회는 뭐예요? 무효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구에 대해서는 뭘 취한다고요? 발신주의. 따라서 사원 모두에게 소집 통지를 한다는 말은 모두에게 도달한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에게 뭐만 하면요? 발신만 하면 사원총회 소집 통지를 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뭘 취하는 거예요? 발신죄를 취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왜 답장이 발신죄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갑에게 뭔가를 먼저 했어요. 그 먼저 자신이 한 것에 대한 회신 답장이라면 을의 입장에선 충분히 자신에게 뭔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뭐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가 있고요. 굳이 도달지를 피할 필요 없이 발신주의를 취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을이 갑에게 먼저 최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답장을 했네요.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가 되냐면 발신주의인 거예요. 을이 갑에게 먼저 청약을 했네요.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뭘 해줬어요? 답장을 했네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무엇은요? 승낙은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갑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본인 등의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입니다. 4번 사원총의 소집통지 뭐예요? 발신주의고 4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본인의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입니다. 4번 채권자의 채무 인수인에 대한 승낙의 확답인데 승낙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청약을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입니다. 4번 격제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예제 문제가 조금 예외징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풀어볼 겁니다. 나중에 기회에서 또 풀어보도록 하죠. 끝입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나와요. 자, 이거는 간단히 끝낼 건데 법정을 읽어볼게요. 113조입니다. 표유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제가 교재에는 의의와 요건과 절차 및 효과까지 적어놨지만 절차 및 효과는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차 및 효과는 민법이 아니라 뭐죠?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만 시험범이에요? 민법까지만 시험범인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알면 돼요.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뭐합니까? 공시송달을 한다 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4번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나오는데 일단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받더라도 그 사실을 가지고 표유자가 뭐 할 수는 없냐면 대항할 수는 없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됐음을 주장하는 건 물론 어떻게 가능하고요. 또 제한능력자에게는 친권인과 후견인과 같은 뭐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에도 뭐가요? 효과가 생긴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죠? 끝입니다. 자, 이제 대리로 갑니다.
자, 212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대리가 나오고 있어요. 대리가. 일단 대리는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많이 나오는 애는 네다섯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다섯 문제 좀 너무 많다면 반드시 세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채권법을 정리하잖아요. 그죠? 채권법에서 몇 퍼센트 나오죠? 20%. 그럼 몇 문제예요? 여덟 문제. 그것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대리에서 몇 문제까지요? 네다섯 문제까지 나온다 생각하면은 양에 비해서는 뭐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좀 극복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문제는 어려워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민법이 어려워야 뭐 그게 그거지 뭐 그죠.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그냥 쉽게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우리가 뭐죠? 해결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문제고요. 근데 왜 어려워할까를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개념을 좀 잘못 생각하신다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교재를 보시면 대리의가 나와요. 대리의에서 개념이 나온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라고. 누가 법률행위를 했죠? 대리인이.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그죠? 이게 뭐예요? 대리예요. 그죠? 자, 그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글씨가 좀 이상이 되어 있죠. 그죠?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대리인이 됐어요. 그럼 교재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을이 대전에 내려와서 병과 만나서 법률행위를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죠?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이제 매매 대금은 누가 줘야 돼요? 갑이 병한테 줘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전 등기도 누구한테 줘요? 병이 갑에게 해야 되니까 결국은 매매 계약은 을이 체결했지만 효과는 누구에게 발생하는 거죠? 본인에게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데 그 효과가 행위를 한 을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갑 본인에게 발생하는 제도가 뭐죠? 대리다.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대리인이란 뭐 하는 사람이냐?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솔직히 20점짜리 의입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대리인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란 얘기인데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결국은 을이 의사를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죠? 법률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근데 의사를 표시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 전 단계로 의사를 결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고요. 따라서 수험적으로는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해 두시는 것이 문제 풀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대리인이 누구냐?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해주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요.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뭘 해주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해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할 때는 실컷 대리인을 공부를 하고요.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자꾸 누가 떠올리냐면 사자가 떠올려서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본인을 위하여 뭐 해주는 사람이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사라 라고 하면 그런 갑을 위해서 아파트를 사주는 거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뭐라 그러냐 하면 위임이라고 하죠. 그죠? 그죠? 남의 일을 대신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뭐죠? 위임이라고 하고요.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면 수임인이라고 해요. 수임인이요. 대리인일 수도 있고 뭐일 수 있냐면 사자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했다면 을은 어떤 아파트를 살지 스스로 뭐 하게 돼요? 의사를 결정하게 되죠. 어떤 아파트를 얼마에 구입할지 스스로 뭐 하게 돼요? 의사를 결정하게 되니까 얘는 뭐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내 대신 대전에 있는 둔산동에 가서 뭐 뿅간다 아파트 302호를 2억 5천에 매매 계약해라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예요? 사자인 거예요. 왜요? 갑이 모든 의사결정을 다 했죠? 그런 아무런 의사결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고요. 아무런 의사결정 없이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예요? 사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개념이죠. 그다음 2번 대리의 사회적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인데 일단 이 대리가 두 가지가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면 이 사람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임의적으로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되면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임의 대리인이라고 해요. 법정 대리인 하면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친권자나 후견인만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잡다한 것도 떠오르면 또 헷갈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친권자라면 갑은 미성년자라는 얘기잖아요. 을이 만약에 후견인이라면 갑은 뭐예요? 피한정 후견이거나 피성년 후견이라는 얘기잖아요. 갑이 좀 뜰뜰한 친구들이죠. 근데 본인이 좀 뜰뜰하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뜰뜰한 본인의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사적 자체를 뭐 하는 기능을 해요? 보충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임의 대리인 제가 서울에 있는데 대리 권을 주면서 대리행위를 시키면 저는 서울에 앉아가지고도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게 하니까 임의 대리는 사적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그 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확장하기도 하는데 보충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요? 법정 대리가. 확장하는 것은 무슨 대리고요? 임의 대리가 하는 거죠. 근데 하다는 이 대리의 3명 관계인데 이제부터는 등장인물이 반드시 몇 명이에요? 3명이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 항상 뭐예요? 삼각형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삼면 관계라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3번 대리의 본질에 가지고 1번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이 나와요. 자, 이것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건 들으시면 돼, 그냥.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런 얘기죠. 왜 을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효과가
을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갑에게 발생하느냐. 이게 뭐예요? 대리 본질이라는 학설이에요. 첫째, 을이 겉보기에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견해를 본인행위설이라고 해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혼자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을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공동행위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법률행위는 그냥 눈에 보이는 듯이 대리인이 하는 거다. 다만 그 효과가 을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발생되는 이유는 그냥 민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다. 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냐면 대리인 행위설인 거예요. 물론 제가 누가 의사결정한다고 해? 대리인이. 누가 법률행위를 한다고 해? 대리인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민법이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대리인 행위설 입장입니다. 따라서 누가 의사를 결정해요? 대리인이 결정하고 누가 법률행위해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다만 그 효과가 을에게 대리인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발생하는 이유는 민법에 그러라고 뭐라고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대리인 행위설이고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지고 대리와 구별해야 할 개념이죠. 대표.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A라는 법인에 갑이라는 대표 이사가 있어요. 근데 이사가 을과 만나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누구한테요? 법인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무엇과 똑같아요? 대리하고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갑과 을은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렇지만 대표는 법인의 뭐인 거예요? 기관인 거예요. 법인의 기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를 해야 된다. 행위를 할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요? 대표다. 이사다.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이사 행위가 대표 행위가 법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에게 뭐가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대표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허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대표행위가 이코로 누구 행위입니까? 법인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표행위는 그것이 법률행위든 그것이 사실행위든 그것이 불법행위든 누구에게 효과가 생겨요? 법인에게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뭐 해주는 사람이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허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허용되지 않습니까?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고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표는 법인의 기관이고 대표행위가 누구의 행위예요?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대표가 한 행위가 법률행위든 사실행위든 불법행위든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 효과가 발생해요? 법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 점에서 뭐죠?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 2번 사자는 아까도 했죠. 그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의사표시라는 사람만이 뭐죠? 대리인이다.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주거나 표시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죠? 사자다. 그죠? 그래서 시킨 일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죠? 사자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뭐가 나오죠? 간접 대리가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간접 대리에 대해서는 개념을 가끔 물어봐요. 가끔.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근데 농사를 짓는 분이 스스로 직접 포도를 팔 수는 없으니까 을이라는 상인을 찾아가서 내 포도 좀 팔아주셔. 포도 판매에 대해서 뭘 했냐면은 위탁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갑은 을에게 포도를 인도해 주겠죠.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포도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갑의 포도라고 하면서 팔아요? 지포도처럼 팔아요? 그죠? 지포도처럼 하면서 팔겠죠. 그죠? 따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를 합니다. 손님이 병이 지나가다 보더니 아이고 포도 저어버리네요. 두근만 주세해서 포도에 대해서 뭘 했냐면은 매매 계약을 하면 이 포도는 을이 병에게 포도를 뭐 하겠어요? 인도할 것이고요. 매매 대금은 병이 을에게 직접 지급하겠죠. 그죠? 그죠? 다만 이 돈은 을의 돈이 아니에요. 갑한테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 돈으로부터 뭐만 띄게 되냐면 수수료만 띄게 되거든요. 따라서 을은 돈을 받아봤자 자기 돈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받아도 뭐가 아니에요? 지 돈이 아니에요. 그죠? 남을 누굴 위해서요? 갑을 위해서 돈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이 나오고요. 자 보세요. 아까 갑이 을에게 네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하면 을이 뭐가 돼요? 대리인이고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직접 발생하죠. 따라서 갑이 직접 병에게 뭘 내주는 거예요? 대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이전 등기도 병이 갑에게 직접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접 대리라고 하는 데 반해서 이 경우에는 매매 계약의 효과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되고 을을 통해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 대리라고 한다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맨 밑에 줄이죠. 간접 대리는 행위자가 타인의 계산 내지 이익으로 무슨 말이냐고요? 돈을 받아도 뭐죠? 지 돈이 아니란 뜻이고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라고 무슨 말이죠? 지 것처럼 해서 팔아먹는다는 얘기죠. 그 효과는 매매대금은 일단 모두 누구한테요? 행위자에게 기속하였다가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우리가 뭐죠? 간접대리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죠? 위탁매매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게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치사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바꾼 뭐예요? X에 타인의 계산을 뭐예요? 자신의 계산으로 바꾼 뭐가 돼요? X가 되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간접 점유는 우리가 점유권을 할 때 했던 개념이니까 아마 임대인을 떠올리면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대리하고 상관이 없고요. 이건 우리가 일요일날 채권법 할 때 볼 겁니다. 그 다음 3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에요. 다시 나왔죠. 대리란 의사를 결정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뭐에 한해서요? 법률행위에 한해서 허용이 되고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외되는 게 있다. 가족법상 행위죠.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누구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본인만이 할수 있는 거죠. 남이 대신 혼인할지 말지 또는 뭐죠? 이혼할지 말지는 뭐할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뭐가 허용되지 않아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어떨까요? 피성년 후견인이 의사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이 결혼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대리할 수 있다. 그러면 X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성년 후견인이 완전히 의사가 뭐가 됐어요? 결여가 됐어요. 그래서 지는 지금 결혼을 할지 말지를 뭐할수 없어요?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면 걔는 참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능력이 결여됐다 하더라도 누가 대신 결정해 줄 문제는 아니에요.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결정해 줄 문제는 아니라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솔직히 결혼할지 말지도 결정 못하는 분을 결혼시켜봐야 뭐는 의미겠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뭐 엄마가 이혼하래요, 이런 거. 가끔 있죠, 그죠? 요즘에 엄마가 이혼해. 제가 보면은 요새 그 우리나라가 서구화돼 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고부간의 갈등인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갈등은 극심했는데 이게 뭐죠? 많이 뭐죠? 해소되는 경향이 있고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뭐죠? 사위와 장모와 간의 갈등이 뭐죠? 극심해지고 있거든요. 서양은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는 안 싸웁니다. 누구하고 누구 싸우냐면 그저 사위하고 장모님하고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시자 들어가면 왼수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은 장모와 관련된 나쁜 표현이 많아요. 뭐 장모자가 들어가면 다 뭐예요? 아주 이상한 말들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역사적으로 누구하고요? 사위하고 장모하고 싸워서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누구하고 누구가 싸우죠? 사위하고 장모가 싸우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이게 좀 민감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친정 어머니가 김치를 해왔어요. 그러면 아주 맛있게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와서 이제 그날 밤 신랑한테 우리 엄마 김치 했다고 자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시어머니가 김치에서 가져오면 아이씨 저도 해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위해주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죠?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는 날이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근데 최근 들어서 누구하고요? 사위하고 장모 간의 갈등도 많죠, 그죠?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남자 그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만할게요. 요거도 먹을 것 같아, 그죠? 그 만나기 한마디 하면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벙어리 3년, 기모거리 3년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요새 남자들이 그래야 된대요. 남자들이 결혼하면 병오리 3년, 뭐, 김오리 3년, 이래야 되는데, 그죠? 왜 그러냐면, 이유가 들어오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남편이 괴롭혔어요, 그죠? 그러면 전화하죠, 막. 엄마, 우리 그 안서방 그지 같은 인간이야, 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도 뭐별 문제 없는데.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자기를 괴롭혔으려서, 남자가, 엄마, 우리 마누라가 있잖아, 세상에, 막, 이래 버리잖아요?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뭐죠? 개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뭔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디 가서요 하소연을 못해요. 그죠 않아요, 그죠? 남자들 불쌍하다고 남자들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는 뭐예요, 그죠? 집안 난리 나지. 그 다음에 또 친구들한테 그 얘기해봐요. 그럼 친구들이 뭐 아이고 그러니 그래요? 이런 나빠진 새끼 이렇게 욕하지. 그러니까는 이 남자들이 오히려 불만이 있어도 그냥 막 꾹꾹 참아야 되고. 뭐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다가 또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또 그냥 또 밥도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요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남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뭐죠?
벙어리 3년, 김어리 3년. 그래야 되는데, 그죠? 아무튼,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허용되지 않습니까?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참, 남자들이 불쌍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남자지만, 그죠? 그 다음에, 교절자 잠깐 보시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하단에 보시면, 준법률행위에서 이렇게 말했나, 맨 밑에 줄.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의사결정할 일이 있고, 그래야 뭐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대리가 허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의사의 통제와 간념의 통제 같은 의사표시와 유사한 준법률 관한에는 대리가 유추 적용된다라고 나와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유추 적용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끌어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무엇과 유사해요? 의사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뭐 될 뿐이에요? 유추 적용될 뿐인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리는 뭐에 대해서요? 법률행위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말을 흔들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대리인이란 남을 위해서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 안에서 뭐가 돼요? 허용이 되고 다만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뭐예요? 유사하니까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추 적용될 뿐인 것이지 대리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리의 종류해가지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임의적으로 숙권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되면 그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임의대리인이라고 하고 법률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가 돼요? 법정대리가 되는데요. 원래 법정대리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로 한정하자고요? 친권자와 후견인만 떠오르시기 바라고요. 2번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나와요. 개념적으로 중요한데 이런 문제입니다.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우리가 능동대리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대리인이 받는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뭐죠? 수동대리라고 해요. 이거 어려움이 없는데 능동대리가 대리의 본질일까요? 수동대리가 대리의 본질일까요? 능동대리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거죠. 그잖아요? 그럼 대리인 입장에서 뭐 할 일이 없어요? 의사결정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결정은 뭐에 대해서만요? 능동대리에 대해서만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동급으로 이해하시는 경우 분이 계세요. 그러면 또 책이 또 이상해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능동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능동대리를 기준으로 해서 민법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부수적으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죠? 유권대리라고 하고요. 대리권이 없으면 뭐가 돼요? 무권대리가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이 나오네요. 1번 대리권의 의. 왜 그만할까 봐요? 아 그래도 끝까지 그 10분까지 할 거예요. 아직 시간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대리권부터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 하고 다음 주에는 그 일단 그 대리 끝나겠죠. 그죠? 끝나고 무효와 취소까지도 끝낼 겁니다. 무효와 취소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한다고요? 채권법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